특목고대 일반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마 특목고에 유리한 점, 불리한 점, 일반고에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예고를 드릴게요. 저는 명확함과 단호함을 드리는 사람이니까, 12월 30일 월요일 6시일 겁니다. 물론 예비고일 양자택일이라는 컨텐츠예요. 내신이 불리한데, 명문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이 좋느냐. 내신은 유리한데, 완전 똥통 학교,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곳. 두개 중에 어느 학교가 좋느냐에 대한 컨텐츠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일 겁니다. 알겠죠? 제가 여기서 틀린다면 시간만 틀리지 날짜는 맞을 거예요. 그때 올라오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세요. 지금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컨텐츠 길이가 한 아무리 짧아도 5분이고 10분 이상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1, 2분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정확하니까 그걸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이고, 그래도 답을 원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5대5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5대5예요. 에이, 그럼 단호하지 않잖아요. 되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1번, 5대5라고 말하는 것도 명확한 거죠. 2번,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저 연구진 그 영상을 보면 알아. 오히려 너무 학생들이 선택에 힘을 많이 빼고, 선택한 다음에도 후회하고 뒤돌아보다가, 그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 많이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5대5니까 거기 메시지도 보면 뭔지 아세요? 선택은 그냥 눈 감고 침 튀긴 대로 가도 된다.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이 선택이 어차피 50%라는 만점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만 보고 쭉 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핵심인 거야. 사실은 12월 30일날 공개하는 이유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벌써 예비고일들 중에, 아니, 왜 고등학교 선택 끝나고 공개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결정한 거야. 이 컨텐츠 만들어진 지는 한 달인가 두 달이 넘었어요. 근데 일부러 선택 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그날 메시지를 보시면 압니다. 지금 얼핏 느낌이 오시겠죠? 선택을 하는데 너무 힘을 빼면 안 된다. 입시제도 바뀐 것까지 다 분석한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선택한 후에도 아 저기 갔으면 어땠을까? 저기 갔으면 어땠을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 그래서 뭐다? 그냥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당해버린 다음에 앞만 보라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오늘 성인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으니까 인생의 코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거는 25살쯤에 정리한 인생의 코드인데, 보통 25살 때는 저도 내공이 약하니까 정리한 코드가 완벽하지 않고 그 이후에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25살에 제가 정리한 다음부터 아직까지도 안 바꾼, 굉장히 제가 이른 시간 내에 발견하고 정리한 라이프 코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51대 49라는 코드인데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은 별로 없어요. 100대 0? 이런 선택은 거의 없고요. 90대 10도 별로 없고요. 80대 20도 없어요. 보통 인생은 6대 4 정도만 돼도 되게 클리어한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봤더니, 장단점을 굴려봤더니 이쪽이 60으로 괜찮은 것 같고 이쪽은 45로 별로인 것 같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되게 클리어해요. 물론 여러분은 이 정도만 돼도 이 40을 되게 미련 있어 할 거야. 그런데 더 잔인한 거. 인생의 대부분, 지금 같은 거. 뭐 특목고 일반고나 이런 걸로 비교해서 좀 웃기긴 한데, 나중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직업을 고르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슨 이성. 내가 사귈 애인을 사귈 때에도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대부분 51대 49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한쪽이 아주 아주 깻잎처럼 조금 날 때밖에 없어. 그 모든 게 2점 차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어차피 아무리 고민해야 51대 49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냥 골라라. 아, 51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에서 그냥 2점 높다고 하는 거 골라라.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가 제가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부터 이게 100이라고 생각하고, 에, 100대 0이라고 생각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거를 집중해서, 이게 내 올바른 선택이었어. 아,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해갖고 열심히 여기 집중해야 이게 100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때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특목고를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목고 간 애들은 내가 일반고를 갔으면 내신에서 이렇게 불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계속 이 생각으로 에너지를 깎아먹어서 기껏 51이었던 것도 50, 40, 30으로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랑 연결되는 라이프 코드 하나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시 얘기해서 되게 너무 로맨틱한가요? 들어보세요. 시인 프로스트죠? 그죠? 프로스트의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최고로 멋있는 시야. 그 시가 뭔지 아시죠? 그죠? 길을 걸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네.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죠. 그죠?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알 수가 없다. 아주 멋진 비유가 들어간 시예요. 무슨 얘기다? 인생은 항상 이래요. 안 가본 길에 대해서 생각해봤자 어차피 이리로 갔잖아요. 이 길은 그냥 있는 거야. 여러분이 두 명의 남성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두 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을 골랐어요. 딴 애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딴 애랑 사귀어봤으면 어땠을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냥 지금 사람이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사랑해서 100으로 만드는 게 낫다라는 거죠. 갑자기 특목고 일반고에 있는데 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제가 인생에서 계속 겪어도 아직까지도 업데이트 안 되는 불변의 코드니까. 그리고 저만 혼자만 했으면 제가 무슨 대단한 위인도 아닌데 너무 오만하죠. 수많은 어른들과 토의해보고 아 이건 라이프 코드 같다고 하고 아직까지도 안 바뀐 코드니까 여러분이 따르셔도 될 겁니다. 다시 뭐다? 선택하는데 진짜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는 어차피 50일 때 다시 구다.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또는 뒤돌아보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앞을 보는 데 집중해라 라는 공부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인생의 코드를 배우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스터디 코드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코드라는 것은 어떤 것의 본질이야. 이 본질로 내려가면 본질의 세상은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부를 진짜 고수처럼 코드까지 통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많은 것들도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쨌든 입시라는 이 3년은 여러분들한테는 소우주야. 압축된 인생이야. 모든 게다 들어있잖아. 질투, 시기, 자책, 무너지는 자괴감, 자존감, 희열 모든 게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 3년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차게 보내다 보면 상당히 인생에서도 많은 걸 얻는다.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